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택시 운전할 때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 손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까지 그녀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지금은 시외버스 운전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수입은 버스 운전이 훨씬 낫다고 하지만 재미로만 따지면 택시 운전할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니 제 호주머니가 두둑하지만 버스 운전을 하면 전부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돈 구경도 못하고 마누라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회사 생활을 했으나 성격상 시간에 구속되어 종일 근무하는 게 저와는 맞지 않아 퇴직하고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더군요. 기본적으로 가게는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10년 전부터는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은 택시도 불경기라고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현금을 많이 내주니까 따로 챙길 수 있는 돈도 많고 지금처럼 업체가 돈을 많이 떼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씩 장거리 손님을 태워가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시내 운전을 하면 밤늦게 술에 취해 있는 여성도 있고 어떤 여자는 차를 잠시 세워놓고 시간을 내달라는 손님도 있는데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하더군요. 택시 기사가 만만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택시는 저의 전 재산이고 생계 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어디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도 저는 꿋꿋하게 모셔다 드리기만 했습니다. 가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남자들도 있는데 전혀 재밌지도 않고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자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그날로 택시 인생은 끝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간 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택시 운전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제법 오랫동안 일했을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장거리 운전을 요구하는 여성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은 절실한 불교 신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원도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달리는 거니까 돈이 제법 많이 됐죠. 심지어 미터기를 찍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부르는 대로 주는 편이었고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본인이 운전하기 귀찮았는지 그냥 택시를 이용하더라고요. 이 손님과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 분을 태우고 다녔던 분이 더 이상 운전을 못한다면서 택시를 처분하면서 저에게 소개해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단골 손님들은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나이는 저보다 두 살이 더 많았는데 남편은 강남 쪽에서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의 재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소송이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끔씩 들었고 모시러 갈 때마다 봤지만 살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엄청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는 절에 많이 안 다녔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절실한 불교 신자라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20년이 넘게 다니고 있답니다. 특히 강원도에 있는 그 절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태우고 갈 때는 왕복 10시간 이상 둘만 타고 가는데 별로 이야기가 없어 시간이 지루했는데 몇 번 태우고 가니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분도 좀 내성적이고 오로지 가정만을 알고 있는 분으로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아들이랑 딸이 건강하게 커서 대학도 가고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하기만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워낙에 잘 나가고 아들과 딸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째 갔을 때부터는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관광지도 소개해 주니까 잠깐 들렀다 오고 제가 말을 걸어보니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길에 그 손님이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오면서 맛있는 회도 사주시는 등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으나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철저한 불교 신자로 매달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 십상인데 다행히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금 유도리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렇게 그 손님을 매달 태우면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여름이었는데요. 그날도 그 손님을 태워서 강원도 사찰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 모시고 갔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정말 뜨거웠는데 다행히 새벽에 출발하니까 좀 살만하겠더라고요. 태워주고는 기도를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서서 커피나 마시면서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산에 올라가려니까 막상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 수 없이 차 안에서 낮잠이나 잤습니다. 그러다가 절 밑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기도를 마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는 1시간 정도 일찍 기도를 마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저녁 시간은 좀 이르지 않냐고 물었지만 절에서 들었는데 근처에 전복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다면서 꼭 가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전복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복이 굉장히 비싼 요리이기도 했고 전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복구이부터 전복회에다가 마지막으로 전복죽까지 코스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맛도 좋고 소주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제가 차 때문에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분은 대리운전까지 운운하면서 저보고 자꾸 술을 권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택시는 대리가 안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만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다시 서울로 가게 됐죠. 평소에 얌전하기만 하던 그분도 술이 한 잔 들어가서인지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자기 가족 사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착하고 애들도 잘 자라서 별로 걱정은 없는데 남편에 대한 욕구불만이 엄청나게 쌓인 상태로 20년 가까이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찌나 밤에 힘을 못 쓰는지 답답해 죽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차렸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를 자꾸 꼬드기는 듯한 그런 말들을 자주 하더군요. 자기 몸이 정말 예쁘다는 둥, 자기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둥, 지금 남편이 자기 만난 것도 몸매가 예뻐서 그렇다는 둥, 오늘은 뭔가 사고를 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꾸만 그동안 신세만 지고 고마웠다고 하면서 서울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술을 한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 태우고 다녔더니 정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 술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울에 돌아오면서 자꾸 잘해주길래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번 어떻게 나가나 보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와 제대로 놀고 싶은지 궁금하다고나 할까요? 여자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남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이윽고 저녁 9시쯤 서울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술 한잔 사드리겠다며 소고기 집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루 만에 전복에다가 소고기까지 몸에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택시기사 팔자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손님 덕분에 이렇게 비싼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당에서도 그 여자는 술을 마셨는데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제가 많이 먹어서 결국 제가 조금 취하게 됐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나와서인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조금 걸어가다가 중간에 벤치에서 조금 쉬자고 하고 쉬었습니다. 띄엄띄엄 시민들도 산책도 하는데 우리는 같이 앉아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었고 조금 있으니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기사님하고 부르더니 오늘 저랑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시간 내고 있는 거라고 말했더니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저를 와락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에서 서로 안고 몸을 비비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앞에 보이는 모텔로 가게 되었죠. 비록 나이는 저보다 많았지만 피부는 정말 부드럽고 고왔으며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욕구 불만을 저한테 다 풀어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그녀를 위해서 손으로 엄청나게 그녀를 자극시켜줬습니다. 그러더니 홍수가 난 것처럼 콸콸 쏟아내더군요. 그 이후로는 강원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항상 모텔에 들립니다. 지금은 비록 생계 유지가 어려워 시외버스 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끊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가끔씩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저히 연락을 끊고 살고 싶지는 않더군요. 돈도 잘 쓰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합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게 바로 이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달에는 저한테 써라고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도 하나 선물을 해주더군요. 몇 년간 이어져온 이 여자와 저의 인연을 앞으로도 더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참 복받은 놈입니다.